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 파파옹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껏 달려온 인생의 맛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게 되면 그 주제에 맞게 제가 살아온 궤적들을 조각조각 담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퍼즐 맞추듯 제 인생의 파편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한 지금 간략하게나마 소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유튜브에서 계속 만날 새로 사귄 친구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유튜브에서 계속 만날 만한 사람인지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 39살 되던 2003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지금이 2019년이니까 벌써 16년이 흘렀습니다. 나이 40살 즈음이 되면 누구나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하고 인생 전반전과는 다르게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도전은 물론이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대학 졸업 이후엔 세계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받았던 부조리하고 식민지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의 교육, 개성을 존중하지도 않고 1등만이 인정받는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을 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출발과 도전이라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민 와서 처음 5년 정도는 기업체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를 했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을 지낸 시간이 벌써 11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둔 상황인데요. 저는 제가 제 자의로 그만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최소한 15년 정도는 지금의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제 직장에는 70 넘은 동료가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 정도 나이까지는 더 일할 수 있겠죠. 근데 실은 더 걱정은 그 전에 인공지능 로봇이 제 업무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큽니다. 직장 생활도 큰 문제가 없고 뉴질랜드는 복지 정책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 노후 생활은 안정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과 정착이 제 인생 이모작이었다면 제 인생 이모작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60대를 향하고 있는 지금 인생 후반전을 원더풀하게 완성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노후 생활은 경제적인 안정, 원만한 인간관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꿈과 비전, 이 네 개의 기둥이 균형을 잘 잡아 우리 인생을 딱하니 떠받치고 있어야 행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기둥 하나 삐끗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노후를 위한 경제가 조금 안정됐다 하더라도 꿈을 갖고 성장과 변화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나요? 다른 식으로 질문해 볼게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렸을 적 많이 들어본 거죠.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지금도 제 자신에게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 어떻게 되었을지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이며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한국 가서 몇몇 친구들을 보니 술 한 잔을 마시고 별거 아닌 일에 고집 세우면서 논쟁을 벌이더라고요. 좀 싸울 일이 아닌데. 정말이지 노인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흔하게 겪은 노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현재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얘기 좀 하려 치면 무슨 무용담이냐 자기 젊었을 얘기만 해대고 자기의 경험이 세상의 전부이냐 다른 것은 인정 않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남에게 자기 의견만을 강요하고 나이가 깡패라고 할 말이 없으면 나이 앞세워서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부정적인 모습만 가득합니다.
뭐 물론 청년들보다 더 앞서가는 어르신들도 계시만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라고 나이 먹어서 이런 꼰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해야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그야말로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고리타분한 생각과 구부정한 걸음걸이를 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저희 부부는 더 나이가 들면 푸드트럭을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있는 주말장터에서 음식을 팔며 여행을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정겨움과 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4개월 전부터 일요일 아침마다 열리는 저희 동네 파머스 마켓에 나가서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일요일까지 일하니 피곤하지 않냐며 걱정해주기도 하고 당연히 와서 물건도 팔아주고 먹어도 주죠. 저의 계획을 알리 없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된 교민은 얼마나 판다고 이런 데 나와서 일하냐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 시각에서는 뉴질랜드에 와서까지 시장에서 일하는 저희가 안쓰러웠나 봅니다. 2019년 올해부터는 아내와 함께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푸드트럭과 함께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 거죠. 저희 가족 똘똘 뭉쳐서 뉴질랜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헤쳐온 시간과 경험을 새 출발을 꿈꾸는 분들과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생 후반전을 고심하고 있는 40, 50대 여러분들과 함께 늘 새로움에 가득 찬 하루하루, 어제보다 풍요로운 오늘,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재밌고 유용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했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뉴질랜드에서 파파홍이었습니다.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